청강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즉흥 코너 바로 만화 애호가 박인하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기 이어서 시작합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앉아 계시지요. 피처링 만화 애호가 박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납치 네. 및 감금을 하여 녹음을 진행했던 지난 시간 박인하 선생님과의 시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요. 원래 언젠가는 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아, 제가 항상 그 방학 때. 네, 왜냐면 그 게스트 스피커의 퀄리티가 좋을수록 기획이 중요해집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저같이 어중간하잖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기획 안 하고 제멋대로 해놓고서 박인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PD로서 기획을 잘못하면 아 이건 한우를 라면을 넣고 팔팔 끓여서 아주 맛있는 없지, 라면 국물 정도 소고기라면 소고기라면도 맛있긴 네. 하지만요. 그래서 네. 저번에 저희가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퀄리티 있는 재미를 뽑을 것인가 그 결과는 바로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기였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은 오버뷰를 했죠. 네. 그리고 박인하 선생님의 베스트도 꼽았습니다. 바로 도토리안. 도토리안.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오늘은 아 맞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냥 일하느라고요. 아이고. 반일 논일. 그렇죠. 만화 비평가 만화 학자의 일상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럼요. 집안 가꾸기. 풀 뽑고. 네. 어떻게 뭐 별다른 일 없으세요? 요즘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아 예, 되게 많은데요.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지요. 제가 번역 자막을 붙여드리면 마감을 늦고 있다. 네.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마감 끝나고 오신 걸로 대충해드릴게요. 하나는 끝냈는데요. 그 하나가 개... 뭔지를 모르시면 돼요 이제. 아, 하나는 끝내서 보냈는데. 좋아 좋아. 네, 그러네요. 마감 생활자의 일상은 언제나 비슷하죠. 만화가 말고 만화 이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그 도쿄를 집중 공략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홍란지 네. 교수님하고 이종범 작가하고 같이 도쿄를 진짜? 집중 공략하면 어떠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만화 네. 제목을 뚝 대니까 아 그거 여기에서 내려갔고 어디를 맞아요, 가면 그 첫 장면이 여기야 바로바로 바로 나오길래 아, 이분은 뭔가 너무 놀랐어요. 몇 작품만 그렇게 생각나고요. 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만화를 좋아하는 애호가가 도쿄에 갔을 때 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루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은 도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쿄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크니까요. 아까 전에 막 그 뭐 네.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있나?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꿀팁입니까? 그렇죠. 네. 내가 만화 애호가인데 드디어 그렇죠. 돈을 벌었어요. 만화 애호가이면서 고등학생일 때까지는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보통 네. 드디어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되어서 두근거리며 일본을 갔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아, 보통 처음으로 맞아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사실 도쿄는 스팟이 너무 많아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하죠. 네. 그리고 앱을 다운 받고 앱에서 추천해 주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게 되겠죠. 네. 혹은 네. 만화 애호가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저 하나 알 것 같아요. 어디요?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또 한 군데는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요? 네,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는 저는 그 IWGP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라는 유명한 드라마 때문에 알았어요. 아. 그거밖에 몰라 근데. 뭐 보통 그렇죠. 뭐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유명한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 네, 오다이바를 알게 되는 오다이바. 거고. 아니면 로쿠데나시 블루스에서 주인공이 싸우러 가는 것. 많이 하시네요. 너 나를 애호가니까. 근데 그 두 군데가 유명해요. 그 두 군데가 유명하죠. 한 군데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약간 성격이 다른데 네. 이를테면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아키하바라 같은 데는 메이드 카페와 메이드 카페 한국에서는 잘 그 보기 힘든 원래는 네. 전자상가였거든요. 아, 네. 국정 그쵸, 용산, 같은 데. 용산 같은 데. 네, 용산이나 국정 같은 전자상가였는데 그쪽에 이제 그 많은 애호가들을 위한 그런 피규어샵 여러 샵들 만화 가게 그리고 메이드 카페 이런 것 이런 데들이 성인용품점 성업하고 있죠. 그래서 길가에 메이드 옷을 입은
분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고. 아, 그 티슈나 그런 거 전단지 주고. 전단지 주고 이런 호객행위도 하고. 일본에서 되게 그렇죠. 많이 그 만화에서 많이 묘사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주말은. 아, 그래요? 네. 보통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통 안 가본 지 좀 돼서.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네. 어떤 판 모습이죠.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는 네. 거기는 주로 동인지를 판매하는 대형 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같은 건가요? 그 청계천 옛날에. 아니요. 아니, 거기랑은 다르죠. 일본 동인지만 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뭐 호랑이 이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무슨 북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애니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 처음에 애호가 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실 때 예를 들면 여행이 처음이다. 비행기를 탈 때 짐 수하물의 무게에 제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케부쿠로 가서 만화책을 쓸어 온 다음 캐리어를 하나 새로 사서 추가로 몇십만 원이나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아, 위험합니다. 저가항공은 간혹 있어요. 네, 저가항공은 수화물 비용이 별도로 맞아요. 되어 있는 데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굿즈와 만화책과 동인지를 쓸어 오고 싶다. 그럼 갈 때 캐리어 하나를 비워서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막 채워서 가시면 올 때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요. 맡기는 수화물이 20kg 이하짜리 하나. 1인당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보통은 네. 보통은 예전에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있을 때는 한 그 정도 20kg짜리 하나 정도였는데 최근에 뭐라 그러나 LCL이라고 하나 저가 항공들 네, 로우코스트 포스트인가 뭐 LCL 그 저가 항공들은 티켓에 따라서 아예 수화물이 별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비용이 비행기 티켓이 맞아요. 3만 원, 5만 원 이럴 경우 틀림없어요. 최근에 제가 그 LCL을 통해 가지고 내렸는데 와 진짜 그 수속이 아주 짧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거 빼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또 LCL은 굉장히 빨리 타고 휙 떠나요. 맞아. 버스는 줄 알았어요. 뺑뺑이 돌려서 그래서 한번 연착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 연착이 맞아. 돌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싼 비행기 티켓 내가 일본 여행에 가는 애호가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한 6만 원이야. LCL이라는 곳에서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얘기를 하면 얘기해요. 우리가 국적기라고 하면 카리나 아시아나고 네. 그다음에 일본 국적기를 타면 자리나 그다음에 아나. 아, 보통 두 가지 ANA가 일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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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 네, 아나 전일공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전일 네. 전일공으로 줬어요 한자로 네네. 아나 ANA라고 네. 쓰고 네. 보통 이렇게 네 개가 일반 국적기죠. 일본에 하나 더 국적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국적기 두 개인데 거기 세 개예요? 세 개 이제 두 개인지 헷갈려요. 뭐 정확한 정보는 이럴 네네네. 때는 그냥 뭉개는 게 낫죠. 애호가니까. 애호가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애호가니까. 그럼요.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들은 흔히 얘기하는 이번에 사단 났던 진에어. 아, 진에어 왜요? 티웨이. 네. 아니, 진에어 네. 아, 진에어 이사가 그조뭐 아, 이렇게 해서 뭐 그 면허 취소되냐 마냐 막 심각하잖아요. 아, 그 저가. 제주예요. 네. 진에어 티웨이 뭐 이런 제주 서울 에어 서울 뭐 에어 부산 뭐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일본 피치도 아, 있고 그쵸, 피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치 못할 뭐 피치 못할 때만 탄다는 피치? 피치 그런 야, 한다는 이분이 아주 분위기 엉망이구만. 그러니까 제가 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팀으로서 부끄럽네요. 깜짝 놀랐네 진짜. 시끄럽습니다. 피치 못할 때 타다니 그런 피치 못할 개그를 웃겨줘. 애호가님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웃으시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피치 못하게 그. 자, 그래서 나 터졌어. 아, 이래서 내가 영한 감성이 필요해.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서 네? 국적기들이 아니라면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은 내 티켓이 짐을 몇 킬로로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로 맞아요. 내가 산 비행기 티켓보다 더 많은 요금을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몇십만 원씩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적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미주 지역이냐 그 다음에 뭐 중국 여기 아시아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킬로수가 다르거든요. 보통 20킬로인가? 20킬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은근 금방 차요. 맞아요. 20kg가. 진짜 금방 차요. 책이 또 네. 책 얼마나 무거운지 되게 무겁거든요. 그게 미국 가서 그 페이퍼백 되게 가볍 미국의 소설책의 특징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쵸. 그런 거는 채워도 안 차요 무게가. 근데 일본의 만화책 있잖아요. 은근 무거워요. 와 그건 정말 조금만 넣어도 갑자기 돌덩이가 돼갖고 일본 가면 좀 만화책 가벼운 거보다는 모처럼 갔으니까 과보. 화집 이런 걸 사잖아요. 그치. 근데 그건 대부분 무겁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네, 나가요. 몇 킬로씩 하니까. 그 점프 원화전 그 도록 사면은 그건 흉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럼요. 한 1킬로 넘을걸요. 굉장히 그런 거?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난 모르고 그냥 캐리어니까 둘둘 끌고 오다가 무게 재면 돈을 더 내든지 그쵸. 그 자리에서 빼야 돼요. 맞아요. 아이고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 애호가의 첫 번째 실수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케부쿠로와 아키하바라만 갔다 오면 됩니까? 보통 이케부쿠로하고 아키하바라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 메이드 카페 이런 데는 안 가봤어요. 굳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시겠죠. 네, 네. 그럼요. 네, 진짜예요. 네. 아주 저는 좀 일본 가서 그 이렇게 쇼핑을 하기에 적합한 곳 좋아하는 곳은 나카노라는 데가 있어요. 아, 나카노. 네네. 나카노가 어느 쪽이냐면 자, 일본 구글 맵을 펴시고요. 네, 도쿄가 나카노. 있으면 신주쿠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편하거든요. 구글 맵을 펴놨죠. 네, 거기가 네. 교통의 중심지니까. 아, 신주쿠가 그래요? 네네. 한국으로 치면 명동인가요? 아니 하여튼 교통의 중심지 온갖 철도들이 고터. 아, 네. 고터. 그래서 마계 신주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그 엄청난 야하. 무슨 선 그거죠? 네. 그런데 이 신주쿠에서 보통 이렇게 좀 도쿄시의 외곽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네네. 신주쿠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신주쿠의 북쪽에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데가 나카노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상가가 있어요. 바로 역 앞에. 나카노 브로드웨이. 네,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상가도 있는데 여기에 가면 장난감 파는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문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추천하는 데는 여기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신주쿠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못 찾겠어. 왼쪽이에요. 아, 여기다 나카노. 네네.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상가가 있어요. 굉장히 큰 상가인데. 백화점은 보이는데 브로드웨이.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네. 전철에서 네. 내리면 바로 앞에 있어서 볼 수 있어요. 나카노역 앞에. 네, 여기에 그 만다라케도 있고요. 네. 만다라케가 뭔가요? 네, 만다라케가 일본의 그 온갖 만화책들, 중고 만화책들 구하기 어려운 중고 만화책, 그 다음에 중고 피규어 이런 네. 것들을 판매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싸게 굿즈를 살 수 있다. 아, 물론 옛날 거는 되게 비싸죠. 네. 그 이제 어떤 책들이 그다음에 어떤 피규어가 어떤 가격을 하는지 얼마만큼 파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식장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의외로 생각 외로 저렴한 책들을 소위 얘기하는 득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다라케 망가노모리 같은 그런 전문 샵이거든요. 망가노모리 만화의 숲인가요? 네네. 망가노모리 만다라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역별로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쵸. 제가 여기는 나카노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만다라케가 재미있게 생겼고요. 생긴 것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괜찮아요. 나가노 구청 쪽으로 나가셔야 되네요. 네. 장난감 가게도 있고요. 안에 네. 들어가면 또 뭐 꼭 만다라케는 희귀한 만화책들을 파는 곳이고요. 일반적인 중고서점을 판 중고서점도 있고 네. 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심지어 전자오락실도 있고요. 진짜요? 네, 전당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흔히 애호가가 일본 갔을 때 많이 가는 곳은 아키하바라나 이케부쿠로지만 박이나 애호가께서는 당신이 처음이라면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이게 그 이케부쿠로나 그다음에 아키하바라 같은 경우에는 샵들이 여러 개 이렇게 펼쳐져 있고 대형 매장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대형 매장을 보기 굉장히 편한데 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지치잖아요. 보다 보면 아무리 덕질이 있어도 그 맞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근데 이 나카노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가인데 종합 상가여서 여러 가지 되게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돈키호테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돈키호테도 있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금에 절인 토마토.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 애호가에게 조언하는 선배 애호가의 여행 포인트죠. 도쿄에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도쿄는 아까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냐? 일단 우리가 원래 주제로 하려고 했던 게 어느 도쿄의 어느 지역이 어느 만화에 주로 나오는 데냐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일본 만화는 굉장히 한국 만화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면 요새 한국 만화들도 조금씩 달라져서 웹툰에서도 취재를 많이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일본 만화는 굉장히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취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건너온 한국 화실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 자료 조사를 공간 배경을 만들어야 되면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네. 마치 영화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화를 어느 공간에 넣을 것인가라고 해서 헌팅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장소 헌팅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많은 만화가들이 내 만화가 어떤 공간에서 펼쳐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지명과 나오죠 다. 아, 그래서 실제 지명을 직접 사용하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 지명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취재를 해서 구체적인 공간을 집어넣어서 그런 이유가 아마도 만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판타지한 그런 특징들이 이런 아주 사실적인 공간으로 녹아 들어갔을 때 독자들한테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판타지한 특성들, 다른 말로 하면 만화 특유의 뻥을 그렇죠. 사실적인 공간 안에서 그 뻥이 벌어지면 조금 더 있을 법하죠. 있을 법하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그 쾌감을 독자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아는 곳인데 주인공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면 뭔가 진짜 그 캐릭터가 아는 사람 같아요. 저 그런 경험 느껴본 적 있는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초반에 청강대가 배경으로 나와요. 그런 느낌. 네. 아니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살치던 분들은 영화 그 애니메이션 빅히어로 같은 거 보면 진짜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만화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특정한 공간을 미리 사전에 작가와 그 다음에 기자들과 같이 의논해서 보통은 작가들이 많이 헌팅을 하는데 네네. 헌팅을 하고 그 공간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경향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일본 네네. 만화가 계속. 그래서 일본 만화 작품들을 보면 특정 공간을 이게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그 특정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알겠죠. 특정 공간이 아 여기구나라고 알아서 그걸 찾아내는 재미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죠. 대신 우리한테는 좀 구체적인 지명이 명기된 곳들이 만화에 나오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홍대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요.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만화가 번역됐네 하고 좀 의아했던 만화가 도쿄 셔터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도쿄 셔터걸. 이게 들으면 뭐 이렇게 셔터 내리는 거리인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여고생이 사진에 빠져서 사진 찍는 얘기거든요. 사진의 셔터군요. 사진의 셔터인데요. 당연히 도쿄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멋있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 포인트.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와 여기가 이렇게 멋진 공간이었어 이런 장면들이 재현이 돼요. 되게 서사가 없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그래서 공간이 서사를 만드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되게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뭐 저는 조금 봤는데 볼만했어요. 보니까 드라마가 나왔어요. 네. 드라마도 나왔어요. 드라마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드라마 그 스틸샷이 나왔어요. 그럼 재밌다는 얘기네. 그러네. 잘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이렇게 특정 만화를 선택을 해서 도쿄 셔터걸이다. 그럼 도쿄 셔터걸이 사진을 찍었던 주요 공간들을 찾아서 내가 구글맵에 찍어서 네. 도쿄에 가서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좋네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모두가 가는 관광 스팟인데 네. 그 관광 스팟이 만화에 나온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어딘가요? 그러니까 예를 저는 아까 신주쿠가 도쿄를 해서 뭔가 움직일 땐 신주쿠에서 움직이면 편하다고 하는데 신주쿠를 보면 네. 가장 아주 유명한 공간이 도쿄도청사라는 도쿄도청. 커다란 도쿄도청 건물이 네. 있어요. 아주 네. 높은 건물이고요. 서울시청 같은 거죠? 네. 네. 높아서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가 무료여서 그래요? 네. 무료로 올라갈 수 있어요. 도쿄 내부를 쫙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쿄도청사는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보통 들려요. 꼭 가는 곳인가 보죠? 무료니까. 전망대도 네. 유명하고 전망대가 무료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 전망을 볼 수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하나는 도쿄도청사가 있고요. 네.
하나는 유명한 신주쿠 바로 옆이네 진짜. 네, 하나는 유명한 도쿄 타워가 있죠. 도쿄 타워.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만든 스카이트리 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서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도쿄도 청사니까. 어, 되게 이게 높다. 이게 다 다른 거죠. 도쿄 타워도 다르고 도쿄도청 도쿄 전망대도 다르고. 도쿄도 청사 그다음에 스카이트리 타워 이렇게 세 군데가 네. 도쿄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전망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까지 무료였던 데는 도쿄도 청사였거든요. 네. 혹시 거기 그 올라갔을 때 네. 유리로 막혀 있는 실내만 있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헛갈려요. 아, 네. 네. 아니 제가 야경 찍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그 스카이 타워 같은 데 전망대를 가면 두꺼운 유리로 가려막혀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 그쵸. 사진을 찍을 때 별짓을 다 해야지 그 반사광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가끔 테라스로 야외 공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잘 찍히니까. 아이폰 X로 찍으면 잘 찍히는데. 유리에 밀착해서 찍으면 잘 찍히는데. 자, 그리고 아이폰이 좋아요. 그런 거 찍을 때. 자, 그리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쿄도 청사를 가시면 아까 신주쿠 얘기에 도쿄도 청사가 있고 네. 그리고 신주쿠에 커다란 신주쿠 공원이 있어요. 네. 어, 여기가 네, 굉장히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신주쿠 중앙공원. 네네. 써 있군요. 근데 이 신주쿠 중앙공원이 나온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뭐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구멍 뚫는 만화라고 그러면 누구나 호문클루스. 네. 호문클루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아. 호문클루스 처음 시작하는 첫 장면이 그 신주쿠 공원 옆에 주인공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쪼그리고 자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카푸어의 그 노숙 생활을 하고 네. 있는 오프닝 장면. 네, 오프닝 장면이고 그리고 그 신주쿠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 사람을 주인공을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자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노숙자가 되기 전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거대한 빌딩에 있는 오피스타운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죠. 여기는 신주쿠 NS 빌딩. 엄청나게 거대한 오피스타운이 바로 형성돼 있고 그 오피스 빌딩 옆에 신주쿠 공원이 있고 그런 걸 배경으로 한 만화가 처음에 도입을 한 게 호문클루스라는 작품이었죠. 네. 그러네요. 이거 그 근처 가시는 분들은 공원 사진을 좀 찍어 보신 다음에 호문클루스 오프닝을 펴 보시면 완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대입되는. 네. 제가 갔을 때는 항상 거기에 노숙자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쵸.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가 좀 다르니까. 보통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 만화에서 예를 들면 서울역 앞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이 거죠. 없는데 네. 있으면 외국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시작이 호문클루스. 네. 그리고 신주쿠에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만화의 배경이 된 게 신주쿠의 가부키초라고 하는 다 이제 들어봤어요. 네. 네. 그게 들어봤어. 이제 신주쿠의 활락가라고 하죠. 보통. 네네. 술집 많고. 네네. 그렇죠. 강남 클럽거리인가? 풍속업소가 많죠. 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인 그 매매춘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일본에서 불법이군요. 네. 그걸 풍속업이라 그런다면서요. 그 용어가. 네. 그러니까 뭐 마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최대의 활락가. 활락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디테일은 모르죠. 네네네. 가라오케, 빠친코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정말 그 이 방탕하게 노는 곳. 네. 네, 신주쿠 가부키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들이 꽤 돼요. 많겠죠.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성인 만화 쪽으로 좀 가면 네네. 그런 가부키초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그 신주쿠 가부키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 중에서 아주 따뜻한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바로 심야식당이에요. 아, 심야식당. 네. 야, 이렇게 방탕한 분위기의 곳에 심야식당이 그렇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야식당 앞부분을 보면 심야식당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에 에피소드 중에 스트리퍼 걸 얘기가 나오죠. 아, 맞아, 그게 맞아. 네. 그 스트리퍼 초반에. 그리고 나오고 조폭 야쿠자 야쿠자도 네. 나오고 젠스제도여서 네. 나오고 다 나오죠. 그게 가부키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 밤에
야식 먹는 가게인데 손님들이 다 다양하다. 네. 그게 이 공간이 가부키 좋기 때문이다. 만든 거죠. 그럼 만약에 그 공간을 도쿄역 근처, 도쿄역 근처는 오피스가거든요. 네. 도쿄역 근처에서 심야 식당을 만들었으면 다 회사원이겠죠. 회사원들이 와야죠. 그렇네요. 작가가 일부러 그 기획을 위해서 가부키초가 아, 심야 식당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간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이번에 연재 준비 들어가는 그 연재 들어가는 거기서도 주인공의 거주지가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안산 등등등. 네. 근데 그 로케를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지역이 이야기를 만드는 대림동?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일본은 그게 확실히. 네. 아니 분명히 공간이 이야기를 발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드래곤볼을 봤는데 드래곤볼 손오공이 그렇게 이 약간 무협풍의 산 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 신주쿠에서 손오공이 시작했다. 그러면 만화는 장르도 달라지고 이야기도 달라지는 거죠. 네. 완전히. 아, 재밌다. 갑자기 급 떠올랐는데 I am Hero도 도쿄에서 시작하나요? 도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애호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돌발 질문이었고요. 아니. 자, 다른 또 만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심야식당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부키초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분위기 한번 보세요. 네. 어디 가부키초의 어디 한 골목이 아마 심야식당의 배경이 되지도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럴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이제 그 밤에는 다니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자, 뭐 다 심야식당 저기 꽂혀 있는데. 근데 이 심야식당 드라마를 보면 확실히 네, 가잖아요. 그쪽으로 쭉 이렇게 오프닝할 때 네, 오프닝에서 막 일본 네, 밤에 신주쿠 거리 쪽 보이고 그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여주죠. 네네. 아마 배경은 분명히 신주쿠 가부키초로 되어 있다고 아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드라마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에 대거 가부키초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가부키초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선수였던 조폭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문어 모양으로 생긴 소시지를 즐겨 먹는 문어 비엔나 소시지. 문어 비엔나 에피소드가 그 조폭 아저씨 에피소드였죠. 신주쿠 골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신주쿠 골든가. 골든가. 골든가이라고 하던. 네, 골든가이라고 그렇게 말. 이게 그 심야식당 만화의 첫 장면이 골목 전경인데요. 딱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네의 재밌다, 분위기입니다. 재밌어. 거기서 이제는 그 신주쿠에서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한번 가보죠. 동쪽으로 신주쿠에서 동쪽으로 쭉 가보면 중간에 저쪽에 그 일본 왕이 살고 있는 황거라고 한자로 황거라고 써 있는 공원 같이 아주 큰 곳이 있고요. 치요다구보다 더 많아요? 치요다구에 있어요. 치요다구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대한 공원처럼 보이죠. 치요다구 거기가 네, 맞아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고쿄. 고쿄라고 되어 있는 데죠. 이게 황궁이라고 써 있는데 황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게 아이가 일왕이 살고 있는 데고요. 치요다구. 그 바로 위에 부토칸이 있습니다. 무도관. 무도관. 네. 부토칸. 한자로 읽으면 무도관인데 여기서 보통 뭐 아이돌들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만화 중에 어디 나오더라? 그 백을 보시면 밴드 만화 백. 무도관 공연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슈퍼스타. 무도관 공연이라는 게 일본의 많은 밴드 만화, 음악 만화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무도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만화 보면 다 고시엔 갑자원 얘기하면 그 연예인 나오는 만화에서는 무도관이 항상 나오죠. 항상 나와요. 그게 여기군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 무도관이면 공연하는 데예요. 근데 무도관이면 저거잖아요. 그 스모 선수들. 아니 그거는 스모 선수들이 스모 하는 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도 도쿄 박물관 옆에 료코쿠라고 하는데 거기가 스모 경기장이 있고요. 장충 체육관 같은데. 무도관이면은 지금 무도잖아요. 우리나라 국기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마 무도관이 그 보통 우리는 공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는 경기 싸움했나? 예, 그 갈아댄 거 경기했나? 최종 경기장 이런데. 제가 대충 하는 거죠. 검색해 보자고. 애호가니까 그 더 파이팅을 보시면 후락원이 보통
그 챔피언 결정전 타이틀전이 네. 후라곤입니다. 네. 일본의 복싱의 최고 그 경기장이죠. 근데 네. 더 마모루라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아주 굉장한 미국의 챔피언과 히데이의 타이틀전을 벌일 때 네. 늘 후라곤에서 했던 그 타이틀전을 옮겨서 아마 무도관으로 옮겼을 거예요. 잠깐만 문득 생각나는데 내일의 조의 마지막 경기도 무도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무술을 연마하는 공간이래요. 네. 아니, 원래 한자어는 무술을 네. 연마하는 공간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체육 경기도 많이 열릴 거예요. 권투 경기 이런 것도 많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네요. 라고 네. 우리는 요새는 워낙 아이돌 공연만 하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네요. 잠실 체육관도 그러니까요. 공연하잖아요. 원래 체육관인데. 그렇죠. 펜싱 경기장. 분명히 큰 공연을 내일의 조의 마지막 장면 조가 네. 갑기 조가 하얗게 불태웠던 그 산화되는. 공간이 무도관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야, 무도관. 역시 만화 에어가 달라. 마지막 챔피언 세계 벤텀급 챔피언전을 누구랑 하죠? 호세 멘도사하고 네. 하죠. 하고 우리 조. 우리 야부키조. 가부키조가 아는. 야부키조네. 큰일 날 뻔했네. 가부키 내일의 조라니. 야부키죠. 내일의 조니까 아키나노 조인가요? 아 맞나? 됐어요. 내일의 조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무도관이었다. 네, 무도관인데 네. 옛날 만화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 조의 네. 필살기가 나와요. 권투인데. 네, 그죠. 그게 바로 크로스 카운터예요. 네. 크로스 카운터는 뭐냐면 그걸까지 가는 거예요? 크로스 카운트는 뭐냐면 나의 얼굴을 내어주고 그쵸. 상대의 얼굴을 때려서 서로 손이 크로스되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게 그치. 크로스 카운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인정사정 볼것 없다에서 박준훈과 그게 크로스 카운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네. 내일의 조에서 나온 거예요. 두 배의 힘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살기죠. 필살기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서 버티는 매직과 내가 때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우월해야 이길 수 있는 게 크로스 주먹이 카운터. 주먹이 세야지만. 아, 그래, 리치가 네. 중요합니다. 리치가 좀 더 긴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크로스 카운터. 되게 팔길이요? 재미없게 만든다. 필살기를. 팔길이. 무슨 필살기를 저렇게 재미없게 설명하지? 아무튼. 자, 그래서 그 크로스 카운터를 나누고 쓰러져서 일어나고 결국 마지막에 하얗게 태우는. 일어나지 하얗게 못하고 산화되고. 그리고 끝나요. 네. 네, 그게 바로 내일의 조고요. 이 내일의 조가 1960년대의 일본의 청춘들의 상징 같은 그런 만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운동권의 성서 느낌으로 한 손엔 막시즘, 한 손엔 내일의 조 막 이랬잖아요. 그 당시. 정확히는 한 손엔 아사히 전원, 맞다. 한 손에는 내일의 조. 아, 아사히 전원이구나. 그 네. 말이 있어요, 그게. 자. 여기가 바로 무도관. 무도관입니다. 네. 아, 무도관 좋은데요. 재밌네. 네, 그리고 무도관에서 다시 네. 다시 동쪽으로 오면 재밌다. 다시 아 동쪽이 아니죠. 서쪽으로 다시 조금 네. 오면 뭐가 있냐면 신주쿠와 무도관의 중간쯤에 굉장히 뜬금없는 공간인 일본 자위대 일본 방위성이 나옵니다. 방위성. 이건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도 네. 일본 방위성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나 그러나 고질라를 봤다. 고질라. 모든 이런 일본의 일본을 침략하는 어떤 장르물들을 본 사람은 아 재밌다. 그 방위성이 바로 거기 있는 방위성입니다. 물론 가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촬물을 본다 내가 네. 일본이 그치, 그치. 위기에 빠진다. 네. 그러면 방위성에 모여요. 다. 주인공들이 모이는 곳이 방위성에 모여요. 회의를 하죠. 그 일본의 그 미국의 펜타곤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특촬물에서 특촬물에서 주로 망가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나 그래가지고 주로 망가지는 거 저는 도쿄도 청사야. 아, 거기는 맞아. 꼭 망가지더라고. 네. 도쿄도 청사가 주로 망가지고요. 최신에 나온 특촬물들은 네. 오다이바에 있는 후지 TV 건물도 잘 망가뜨려요. 왜 꼭 거기를 망가뜨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지 TV 건물도 잘 부시고 그 다음에 아주 초창기 특촬물들이 잘 부시는 데는 거기였죠. 어디요? 도쿄 타워. 도쿄 타워. 도쿄 타워. 그냥 상징적으로 부시더라고요. 네, 꼭. 예. 에펠탑 부시는 것처럼 네. 꼭 부셔. 그리고 사실 도쿄 타워 하면 잊을 수 없는 걸작 만화가 있죠. 뭔데요? 나의 지구를 지켜줘. 아! 나의 지구를 지켜줘. 나의 지구를 지켜줘. 내 사랑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네. 진짜. 그러다가 옛날 만화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엄청 옛날 거죠. 나의 지구를 지켜줘가 로맨스와 SF 만화의 금자탑이죠.
네. 정말 정말 멋진 만화인데요. 너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화...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 그죠 도쿄 타워. 도쿄 타워가 나오죠. 그치 그치. 그 옛날 그 이런 우스개 만화도 있었어요. 일본의 그 어떤 그 만화에서 그 괴수가 출연해가지고 막 부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히어로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패러디죠 패러디. 괴수가 막 부시면서 지나가다가 아차 그리고 딱 뒤를 보니까 도쿄 타워가 있는데 깜빡하고 지나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부수고 나와. 너무 그렇죠. 작아서. 그러니까 괴수들은 도쿄 타워를 부셔야 돼요. 꼭 미션이거든요. 찍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Z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해 줄 때 봤거든요. 그럼 마징가 Z는 희한 마징가 Z를 보다면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마징가 Z가 한국 만화 영화인 줄 알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방영했을 때. 네. 근데 희한하게 인천 앞바다로 꼭 들어오는 거야 괴물들이. 맞아 맞아. 오 이렇게 바다 속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거야. 서울 왜? 왜 서울을 오는데 인천으로 왜 인천으로 들어올까? 바다로 들어올까? 알고 봤더니 도쿄였다. 그치. 도쿄가 네. 바다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쿄가 여기 어디냐? 우라야스, 미나토, 고토 이 아래쪽에 바다랑 접해 있잖아요. 바다랑 접해. 가와사키. 괴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가와사키. 근데 여기가 네. 나는 몰랐는데 그 인천항이랑 비주얼이 되게 비슷하다면서요? 당연한 건가? 도시의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비슷하겠죠. 오사카항도 인천항이나 뭐 부산항하고 좀 많이 그쵸, 비슷하잖아. 요코하마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쿄 타워까지 왔습니다. 네. 아 재밌다 이거. 네. 은근히 확실히 그 일본 도쿄 여행 그러면 너무 식상한 정보를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사이사이에 만화 제목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박이나 애호가님의 코너는 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다. 네. 좋아 좋아. 그리고 도쿄 가면 갈까 말까 좀 고민하는 데가 있어요. 네. 많이 가기도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특히 애호가들이 가면 놓치기 쉬운 데가 츠키지 시장이죠. 츠키지 수산시장. 네. 아, 그렇죠. 거기는 네. 초밥왕을 보면 쇼타가 자주 가는 거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츠키지 수산시장. 거기 항상 미스터 초밥왕 보면은 항상 나오죠. 맞아요. 나오죠. 재료 사러 가는 네. 데가 요리만화 보면 그 스테이지의 재료가 수산물이기만 하면 꼭 치키지가 한 컨 나오죠. 항상. 네. 근데 지금 치키지 시장을 이전한다 그래요? 도쿄 올림픽을 맞아서 뭐 이렇게 재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은 아직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네네네. 재개발되기 전에 빨리 가서 치키지 시장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컷 네. 담아두시면 만화와 비교할 수 있는 컷이 나오니까요. 그럼요. 치키지 시장을 제일 잘 다룬 만화는 거기가 완전히 배경인 만화는 어시장 3대째라는 만화가 있어요. 어시장 3대째. 네. 어시장 3대째는 뭐냐면 일본에 그 홍대에 있는 그 이자카야 이름이 아닙니다. 네. 1대, 2대, 3대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1대, 아버지가 2대, 손자가 3대 이렇게 뭐 그다음에 4대, 2대 이렇게 해서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 치키지 어시장의 가게를 배경으로 한 만화예요. 오, 대단하다. 근데 이 3대째 이어받은 사람이 네. 그 아들 라인이 아니라 사위가 이어받아요. 되게 독특하게 이 사위가 은행 멀쩡한 은행을 다니고 있다가 이거 긴자에서 멀쩡한 은행을 다니고 있다가 은행은 멀쩡하죠 보통. 그러다가 그쵸 멀쩡하죠. 보통 멀쩡합니다. 되게 좋은 정보예요. 은행은 멀쩡하다. 네 가끔 IMF 때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가끔 제가 제 드립에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나와서 아무튼. 네. 아 이것도 뭐야? 은행도 망해요. 괜찮아져라 방금. 그래서. 네. 근데 거길 은행을 그만두고 어시장에서 일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가. 재밌는 설정이다. 아무것도 네.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들어와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시장 운영 어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생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은행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뭐 이런. 아. 그렇네. 커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역시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그 어시장을 3대째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위기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 그 그린이라는 만화 니노미야 토모코의 그린이라는 만화랑 비슷하네요. 그게 4권짜리 최고의 그 개그 만화인데 이 도시에 사는 이 여성 주인공이 귀농하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시골로 그쵸? 가는 얘기예요. 농촌에서 이제 귀농하는데 뒤쪽에 가면은 그 농사 짓는 거 배우고 초보로 배우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요리사 그 학교를 다니거든요. 요리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요 야채나 채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될지를 같이 팔면서 성공한 그게 나오거든요. 아 비슷한 설정이네요. 귀농 만화의 최고봉은 역시 리틀 포레스트. 그렇죠. 리틀 포레스트 최고 성공 사례. 네. 그린도 정말 재밌네요. 그린도 재미있어요. 네. 그린도 재미있는데 리틀 포레스트는 작가가 아무래도 직접 정말 그 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재료로 해먹은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재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쵸. 그린 포레스트 나중에 하죠. 리틀 포레스트. 섞어놨어. 리틀 포레스트의 배경이 된 곳도 저희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한참 찾아보면 나올 거는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던 굉장히 흥미로운 포스팅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화와 음식, 만화와 요리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아, 기획으로 리틀 포레스트에 네. 나온 음식들을 어떤 사람이 그대로 다 재현해놨어요. 맛이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맛있대요? 아, 똑같이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를 한 아, 요리 사진과 네.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 똑같아요. 아, 멋져, 멋져. 그런 걸 아닌가? 보여줘요. 네. 본인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의외로 일본의 블로거들 중에서 만화에 나온 요리를 재현하는 블로거들이 네. 조금 있어요. 왕왕 있죠. 네. 자, 우리 네. 지금 39분이 됐는데. 네. 우리 박이나 애호가님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도쿄를 돌아봤는데 아직 갈 곳이 많은데요. 오늘 지금 일본밖에 못했어요. 신주쿠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그리고 홈클루스 얘기했고 가부키초의 심야식당 얘기했고 네. 방위성과 부도관 이 정도. 네. 치키지 시장 얘기 네. 했죠. 어시장 3대째. 치키지 시장은 어시장 3대째를 보시고 가시면 재밌다.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리고 찌끼 시장 얘기만 좀만 더 하고 네네. 마무리하면 찌끼 시장은 내시장과 외시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시장은 전문 도매 시장이에요. 그 그래서 내시장 내시장을 물론 거기서 소매를 사기도 하는 분들도 본 것 같은데 네. 초보 트래블러가 그치. 가기엔 난이도가 높아요. 단 새벽에 검색해 보시면 다 운영 시간이 나와요. 새벽에 가면 참치가 막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 큰 참치. 네. 막 이렇게 그 뭐 거기 희한하게 생긴 이 그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이동 수단이 있어요. 그런 네. 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살짝 볼 수는 있죠. 경매한 직후. 뭐 그럴 때는 볼 수 네.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내시장은 안 가 봤어요. 왜냐하면 네. 일본 가서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아, 예전에 올빼미 투어 상품이 한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도쿄로 가는 올빼미 투어는 항상 치키시 시장을 먼저 돌게 새벽에. 만들더라고요. 새벽에 네. 보는 새벽에. 거죠. 네. 그리고 외시장은 언제나 영업을 해요. 그리고 외시장에서는 달걀말이, 특유의 달걀말이. 아, 맛있겠다. 일본 특유의 달걀말이. 달걀말이가 네, 있는데 폭신폭신. 폭신폭신한데 달걀말이가 이 도쿄 쪽하고 오사카 쪽하고 달라요. 그렇더만요. 한쪽은 간장이 들어가고 한쪽은 달달하게 설탕이 들어간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야?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둘다. 저기 그저그 말은 뭐죠? 안티크 양과자점 아시죠? 아, 서양 골동 네, 양과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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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시면 주인공이 자기야 엄청 그 키가 큰 자기 어떤 수행하는 비서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네네. 아침마다 숙취에 시달리는 주인공에게 달걀말이를 설탕, 해주면 설탕을 넣어서 주인공은 너 또 설탕 넣지 왜냐면 주인공은 짭짤한 계열을 좋아하고 아, 그게 맞아요. 아마 간사이 쪽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짭짤한 달걀말이와 달달한 달걀말이 양파가 맞아 맞아 그거를 이제 심야식당에도 나와요. 서양골동 양과자점과 네. 심야식당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치키지 시장까지 하면서 일단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기 도쿄 편의 파트 1을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파트 2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화 애호가 중에서 뿌띠 만화 애호가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뿌띠 대 만화 애호가 대 애호가 박인환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어떻게 홍단 선생님 오늘도 고마워. 즐겁네요. 진짜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저희 둘이 맨날 하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단비 같은 존재십니다. 너무너무 잘 불렀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네. 그 섭외는 홍난지 그리고 네. 코너 구상에는 이종범 네. 저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짧고 심플하게 여러 편 나눠서 올리는 이번 시도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도쿄 편 파트 2를 준비해서 여러분 다음 주가 될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청양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특집이죠. 만화 애호가를 위한 애호일기 여행편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종목이었고요. 전 홍난지였습니다. 네, 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띠 애호가.